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2022년 6월 29일 드디어 한 달 반 만에 이벤트다운 이벤트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과연 오늘 이벤트 예고 방송에서는 어떤 게 공개가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벤트 내용보다 7주년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방송이었는데요. 올해 7주년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데 7주년 정보가 풀리는 건 31일 방송에서 공개되고 이번에도 매년 나오는 영령정장이 선공개가 됐습니다. 저번에 바게스트와 마왕노프, 제노비아가 먼저 공개가 됐고 오늘도 여러 서번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서번트들은 각각 이문대에 맞는 의상을 입은 것 같은데 1, 2 이문대 서번트에 3, 4 이문대 서번트, 5와 5.5장 이문대 서번트, 마지막 6 이문대 서번트로 역시 이번에도 굉장히 잘 나와서 벌써부터 누굴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7주년의 메인 비주얼인데 뭔가 마피아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해그 패밀리? 이 와중에 샤를마뉴와 모릴리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메인 비주얼과 영령정장이 나왔네요. 저는 이 중에서 뒤에 있는 우민이 제일 예쁜 것 같고 바로 게임 최신 정보 라이트판을 보도록 하자면 이번 이벤트 타이틀은 남명 궁장 8견전으로 이벤트 프롤로그를 보자면 수수께끼의 강아지가 나온다는 뭔가 개가 주가 되는 이벤트 같은데요. 거기에 강력한 화살이 칼데아로 날아오고 있다는 걸 보면 역시 2부 6.5장에 그 녀석이 나오겠죠. 어드벤처 파트에서도 댕댕이가 나오는 걸 보면 역시 개가 주가 되는 이벤트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이벤트는 견사 포인트를 모아서 여러 가지 재료 파밍을 할 수 있는 포인트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또 이벤트 진행을 하다 보면 총 8마리의 8견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댕댕이를 파견하면 일정 시간 후 아이템이나 견사 포인트를 물어온다고 하는데 그냥 방식만 조금 바뀐 거지 야마타이국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이벤트 보너스 서번트인데 이번 서번트는 공격 위력이 50%, 인연 포인트 획득률이 20% 올라가고 따로 추가 드랍 아이템은 없으며 모든 아처 클래스도 공격 위력 30%, 인연 포인트 획득률이 20% 올라가니 이번 주에는 아처가 요인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벤트 예장과 이벤트 커맨드 코드도 나왔지만 이번엔 라이트판이라서 그런가 예장과 코드 성능은 설명 없이 바로 넘어갔습니다. 예장은 견사 포인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으니 저 예장을 착용하고 주회를 도는 게 좋겠고 이번 이벤트 예장도 50차지 예장이라 50차지로 주회가 가능한 버스터 서번트는 6예장 주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코드는 뭐 마성특공이나 이런 거라서 딱히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가려 했지만 저 해바라기 예장은 각인된 카드로 공격 시 자신에게 저주 상태를 부여하는 코드라서 보우랑 함께 쓰면 좋은 코드 같습니다. 또 2조가 이벤트 서번트가 된 기념 영의 봉제에서 2조의 영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보너스 서번트인 로보와 2조가 강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후쿠사이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네요. 혹시 2차 픽 없대? 강화 퀘스트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로보의 괴력이 강화를 받아 공격력업 지속시간이 3턴으로 바뀌었고 3턴짜리 인트공 버프가 생겨서 특공 서번트가 되었으며 2조도 보구에 인트공이 생겨서 컨셉에 맞는 좋은 강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진기레치 중심코테 空に集いし奴の玉 雲割り 風よび 人の誠を今と知る 난소사토미학켄덴. 드디어 이번 신규 서번트인데요. 이번 신규 서번트는 쿄쿠테이 바킨이라는 서번트에 한정 대군 라이더로 나왔는데 과연 주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서번트는 이게 끝입니다. 예. 배포 서번트고 허복이고 타메토모고 없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픽업인데 이번 이벤트 설명 자체가 타메토모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보이는 이벤트라서 아마 타메토모는 2차 픽업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 타메토모를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 2차 픽업까지 존버하시길 바라고 역시 오늘 방송 직후 바로 이벤트가 시작을 했으며 이번 이벤트는 사전에 예고했듯이 2부 3장 클리어가 조건이라 아직 스토리 못 계신 분들은 빠르게 스토리 미시고 이벤트를 즐기시길 바라 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도 3주라서 여유는 있겠네요. 끝으로 트위터 리트윗 캠페인 돌 14개를 배포하고 끝인데요. 정말 궁금하죠? 도대체 7주년 때 얼마나 대단한 게 오길래 이렇게 방송 내용이 부실한가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길게 해서 그렇지 솔직히 신 정보만 정리하면 1분 안에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별게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라이트판이 맞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나온 이벤트이니 다들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 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